UFO를 닮은 CDT 솔리드 프론티어 트랜스포트 3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로딩 방식인데요. 이제 상급 CD 플레이어나 CDT들은 이렇게 탑로딩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랜스포트부의 진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 슬롯 타입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멋있게 닫히고 또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 되고요. 아주 작은 소형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픽업은 필립스 프로 2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닫고 움직이면 리모컨은 여기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컨셉의 느낌을 가진 작은 소형 탁자형 리모컨이 제공이 되는데 앞에 리모컨 송신부도 이게 테이블 타입들은 이렇게 좀 이 송신부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테이블에 놓고서 이렇게 눌러도 좀잘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소닉 프론티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의 오디오 브랜드인데 요즘은 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국내 사용자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DT 3, 트랜스포트 3라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당시 라인업들이 1이 이제 보급형. 보급형도 상당히 좋은, 절대 저가가 아니고 중가 정도가 되는 제품이고, 2가 중급 라인업, 3가 상급 라인업으로 CD 플레이어, CDT, 프리앰프, 파워앰프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제 지인분과 이야기라고 제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근에 나온 매물을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소닉 프론티어 파워2라는 KT-88650을 사용하는 진공관 파워앰프를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런 BAT라든가 이런 소닉 프론티어라든가 이런 약간 고성능 제품들을 만들어내곤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약간 낮은 저런 브랜드들의 제품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트랜스포트 3에 대한 제 소감은 이 앞전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CDT, CDP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동급이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조금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나은 측면이 저는 좀 관찰이 됐어요. 핵심적으로 마크레빈스 뭐 390이나 31, 31.5 같은 CDT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같아요. 높은 해상력을 중심으로 저역 쪽은 약간 양감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중고역에서의 그런 아주 칼 같은 면이라든가 아주 산뜻한 그런 저 지점들이 390과 31과 굉장히 유사점을 띠고는 있는데, 이 그쪽에서 중고역에 조금 포인트가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의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의 경질인 부분이라든가 해상력이 중심인 제품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소닉 프론티어 트랜스포트 3는 그러한 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이 산뜻하고 아주 아주 절묘한 끝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던 게 이제 마크레빈슨 쪽이라면, 이 소닉 프론티어는 끝을 아주 살짝만 짝딱 필요한 만큼만 살짝 다듬은 정도의 느낌이고, 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뭐 스피커에서 롤을 풀어줬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 낮은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완성도 있게 또 그러면서도 스테이징이 상당히 맑고 넓고 그런 부분들을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측면을 좀 나타내 줍니다. 제가 또 이제 CDT 1, 2는 못 써봤고 제일 엔트리 모델인 1 모델 써봤는데 1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측면이 지금 3까지 제 지인에게 추천해서 구입하고 저도 덕분에 잠깐 또 며칠 사용해 보고 있는데 진짜 가성비로는 정말 탑 클래스에 속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고, 캐나다의 이제 부품상으로 각종 오디오 용 부품들을 취급하는 브랜드에서 이제 자사의 브랜드를 설립하고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놨다가 활발하게 했다가 오디오가 이제 점점 마이너 시장으로 바뀌면서 소니 프론티어도 좀 많이 소식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거의 뭐 캐나다의 사운드 포럼과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점이 소니 프론티어의 굉장히 큰 약점으로 동작하는 것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단순히 물량 투입만 많이 하고 좋은 부품만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고 완성도 또한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생각보다 소니 프론티어 나왔을 때 빨리 팔리지도 않는 편이고 가격도 동급의 기종들에 비해서 확실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지인분한테 금액으로는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세이브를 하고 성능에서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더 나아졌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 삼아 최종적으로는 100, 최소 100에서 150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셈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도 했는데 뭐 계산하기 이런 산정이라는 것은 항상 계산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에 탑로딩의 저 UFO 방식의 개폐 방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전체적인 만듦새도 상당히 훌륭하고 이 전면 쪽에서의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서 생각보다 디자인이 약간 밋밋한 게 이제 소닉 프론티어 제품들의 좀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여기 있는 다른 지금 옆에 막그 와디아 850도 있고 이쪽에 메리디안 808도 있고 그리폰 아다지오도 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속입니다만 다 각각 상급 CD 플레이어들이다 보니까 각각의 카리스마를 가진 디자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트 3는 그들이 좀 멋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트랜스포트 3는 상당히 고급진 아름다운 디자인을 함께 겸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CDT로서의 변화가 DAC 변화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CDT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또막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CDT 변화가 DAC 변화에 못지않게 더 많다라고 느껴도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DAC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 CDT가 더 많이 차이 난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을 만큼 둘다 각각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이야 이제 CD 플레이어나 CDT를 쓰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DAC가 이제 단품 DAC를 고가를 쓰시다 보니까 CDT에 대한 관심도가 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또 막상 CDT가 몇개 고를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몇개 없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하지만 성능은 성능대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또 저런 독특한 매력까지 잘 겸비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한 번씩 써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